노동당 재정대변인인 그란트 로버슨 의원은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적자 재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관광용 협계 열차가 탈선해 영국인 관광객 2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환웅 중국 외교부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핵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할 나라빚이 내년 말 370조 원에 달하고 2017년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 재정대변인인 그란트 로버슨 의원은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 적자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처럼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인여금이 고갈되면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각 지역과 연계해 지방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슨 의원은 또 현재 우리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민자 유입은 장기적으로 임금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낮은 임금 인상률로 인해 더 힘들게 된다면서 이민자 조절이 경제 부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와 외국인의 주택 투자 금지는 노동당의 주택 정책 중 한 부분이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매를 금지시키고 대신 새로 건축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와 같이 맑은 날씨에 포휠 드라이브 차량을 타고 무료아이 비치의 모래사장을 달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이었지만 해가 떨어지기 시작해 약간 어두워질 무렵 4명이 탄 미츠비치 퍼제로 차량이 모래사장에 전복돼 차량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112를 통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무료아이의 코스트 로드를 통해 비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약 5km 떨어진 지점으로 구급요원들이 긴급하게 출동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앰뷸런스 요원들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조수가 차오르기 이전에 튕겨져 나간 3명과 차 안에 갇혀있던 1명의 시신을 구조하기 위해 서둘러 작업을 진행했으며 6시경 출동한 웨스트백 헬기를 통해 시신들은 무료아이 비치 서브 라이프 세이빙 클럽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경찰은 4명의 사망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2004년 한국인 4명의 사망 사고 이후 이번이 무료아이 비치에서 차량 전복으로 인해 4명이 숨진 두 번째 사고입니다. 지난 주말에 맑은 날씨가 이번 주 초에도 계속되다가 수요일부터는 또다시 비와 강한 바람이 남섬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이끌어왔던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지만 내일 늦게나 수요일부터는 남섬의 하단 지역부터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시작돼 서서히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의 아그네스 하인즈 통보관은 내일과 수요일 남섬 남부의 퓨어드랜드와 웨스트랜드 남부 지역에서 심한 비바람을 시작으로 금요일쯤 좋지 않은 날씨가 북섬으로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섬에 도착할 쯤에는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인즈 통보관은 또 북섬의 대부분의 지역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사이에 구름이 많이 끼고 몇 차례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주말에는 또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남섬도 주말에는 좋은 날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가누이 카운슬은 국내외 학생을 유치할 새 항공조종훈련학교 가팅 더 커머셜 파일러트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일딩 비행장에 있는 기존 학교를 왕가누이 공항으로 이전하고 공항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행조종 2년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8월 현재 학생 42명과 교관 11명을 포함한 직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 유학생을 유치하는 두 에이전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는 왕가누이 공항에 새 학교가 준비되는 약 1년 동안은 페일딩 비행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공항의 공동 소유지인 메인 씨는 현재 공항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지만 새 항공학교가 공항의 미래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항공학교의 직원과 학생들은 왕관위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왕관위가 국내의 항공교육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강설량으로 인해 올해 남섬 밀포드 사운드의 눈사태 예방 프로그램이 예년에 비해 바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NJTA는 밀포드 사운드 17km 구간의 눈사태에 대한 징후를 5월부터 12월까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팀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눈 무게와 녹는 정도를 하루에 두 번씩 조사하고 있으며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찰 방법이지만 기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첨단 장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기술을 도입해 운영되고 있으며 산 정상 다섯 곳에는 눈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설치해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눈사태는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11월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파라카이 스프링스에서 수영장에 빠진 5살 소년이 재빠른 조처 덕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조처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백 구조 헬기의 러셀 클라크는 그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의 응급 조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위급한 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응급 처치는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응급 처치는 누구나 미리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섬의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이 출동해 진압했습니다. 첫 번째 화재는 지난 12일 자정 무렵 인버카길의 트위드 스트리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났을 당시 사람이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소방관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심스러운 화재 발생 후 경찰이 밤새 건물 내부를 지켰습니다. 또 다른 화재는 애쉬버튼의 빈 건물의 지붕 부분에서 발생해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석 대의 소방차가 현장으로 출동해 진압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인도에서 관광용 협궤 열차가 탈선해 영국인 관광객 2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하라하나주 칼카를 출발해 히마찰프라데시주 심나로 가던 이 열차는 운행 도중 객차 넉량 가운데 2량이 탈선해 영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산악지대에 있는 이 열차는 인도가 영국 식민지배를 받던 19세기에 만들어진 소형 열차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두 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레이크 카운티에서 시작된 산불이 순식간에 262스퀘어킬로미터까지 번지면서 지금까지 주택 86채와 부속 건물 51채가 불에 탔고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중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지난 7월 31일 시작된 산불 역시 계속되면서 킹스 캐년 국립공원의 세퀘이어 나무 군락지 인근에서도 대피 명령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고궁 박물관인 자금성 어하원에 있는 구리 항아리에 두 사람의 이름을 하트 표시로 둘러새긴 낙서가 발견돼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명청시대에 제작돼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구리 항아리에 낙서 추태를 보인 6허에 대해 댓글을 올려 비난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불법 낙서의 경우 우리 돈 3만 6천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도가 심하면 구류 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 규정이 약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텐진시 당국은 사망자가 모두 165명이며 실종자 8명 역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망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사고 업체인 투아하이를 조사해 규정을 어기고 위험물질을 취급한 혐의 등으로 경영진 12명을 구속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명문고교 3학년 학생들이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주정부 교육부 전산망에 몰래 침입했다가 적발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드니 서부의 명문학교인 펠리스 하이스쿨의 고교 3학년 학생 약 10명은 최근 자신들의 성적을 바꿔놓기 위해 뉴사우스 웨일즈주 교육부 전산망에 침투했으며 실제로 성적을 조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주 학생들은 일종의 내신인 HSC 평가 점수와 우리의 수능격인 HSC 시험 점수를 반반씩 평가해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은 내신 점수를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에 가장 오래 체류한 인간으로 기록된 러시아의 켄나디 파달카가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파달카는 동료 우주인들과 함께 소유스 TMA-15M 캡슐을 타고 지난 12일 오전 6시 51분 카자흐스탄 제즈카즈간에서 남동쪽으로 146km 떨어진 지점에 정확히 계산된 대로 내렸습니다. 파달카는 1998년 미르 우르 우주경지 정거장 수리를 위해 처음으로 우주비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5차례 우주비행을 수행했으며 879일을 우주에서 보내 기존 최고 기록 803.4일보다 석 달가량 더 우주에서 체류했습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갑니다.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9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한국 뉴스입니다. 북핵 6자회담에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중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핵 북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지난 2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북핵 관련 내용과 8.25 남북합의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황 본부장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 변화와 긍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과 북한 문제를 큰 틀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표가 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사실상 재신임 투표를 국감이 끝나는 4달 초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성공적인 국감을 통해 국민의 신뢰가 쌓여야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넓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는 16일 중앙위 연기와 재신임 투표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국감 이후에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자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갚아야 할 나라빚이 내년 말 370조 원에 달하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치 645조 2천억 원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보다 12% 늘어난 373조 1천억 원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5에서 201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기려던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거액의 돈을 받고 팔려고 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친권 포기 각서를 받고 데려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 씨에게 6억 5천만 원을 받고 팔려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와 여행,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송장을 직접 보관하고 여행 서비스나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의 경우 해당 업체가 등록이나 신고를 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 반쯤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49살 강모 씨 등 14명이 야생버섯을 요리해 먹은 뒤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먹은 버섯의 종류를 조사하는 한편 가을철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의 증식이 많아지는 만큼 야생버섯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을 올해 8월 31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준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인구 통계를 선거사무에 적용하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획정위의 결정대로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7월 말 기준으로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던 강원 속초, 고성 양양과 부산 중동구, 경남 산천 함양 거창은 인구수 미달로 선거구 조정 대상에서 포함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수가 최근 5년 동안 4.3배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도 인지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 2010년 2만 4천 명에서 2014년 10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아직까지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치료약 등은 개발되지 않은 만큼 치매 검사 등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사형 제도 유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한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사형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회원 1,4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인 752명이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전체 47%, 671명으로 찬성 의견보다 6%포인트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이체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다음 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계좌 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 이체권을 새 계좌로 자동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통신사 요금이나 카드 요금 등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 중소협력업체의 재고 부담을 지우는 판매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과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가 져야 하는 특약 매입 비중이 지난해 72.7%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 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특약 매입 대신 중소기업과의 직매입 비중을 늘리는 유통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특약 매입 비중은 2012년 이후 3년째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7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4원 8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9원 91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그동안 자본주의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중심인 미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연설은 오는 24일 미 의회에서 있을 상하원 합동 연설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단순히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7월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와 같이 맹목적이고 인간의 생명을 돈의 재단에 희생시키는 경제 모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경제 모델의 중심인 미국에서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난민 수용 문제를 포함한 이민자 수용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미 의회 연설에 이어 25일에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교황이 두 차례 연설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의 혹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교회의 성지순례사목소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성당에서 위원장 옥현진 주교 주례로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완주자 축복장 수요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축복장 수여식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아닌 일선본당에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축복장 수여식에서는 불광동 성당을 비롯해 연신내와 응암동 수색성당 등 은평지역 본당 신자들로 구성된 성지순례단 45명이 한꺼번에 축복장을 받았습니다. 옥현진 주교는 순례는 111곳을 완주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순교자의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며 매일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완주자인 응암동 본당 이덩임 씨는 일상에서 그들을 닮기 위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주교님이 아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여 순교자들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뜻의 우하하 순례단은 지난 2012년 12월 발족된 은평지구 신자들로 구성된 성지 순례단으로 현재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45명이 추가로 국내 111개 성지를 완주함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완주자는 8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은이었습니다. 동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시할 게시판입니다. 박일훈 마르첼리노 부재 서품식 안내입니다. 박일훈 마르첼리노 부재 서품식이 오는 19일 토요일 11시 30분 폰슨비 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참석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가위 미사 안내입니다. 올 한가위 미사는 오는 26일 특전미사와 9월 27일 11시 교중미사에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위령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는 25일까지 미사 전후에 재정위원회나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 안내입니다. 서양미술사 안에서 가톨릭의 역사와 성서 속 인물이 담긴 성화를 좀 더 쉽게 감상하기 위해 8회에 걸쳐 성화 이해를 위한 교양 강좌를 갖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요셉 마리아 회관에서 있습니다. 신임 복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임 복사단원 신청 자격은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으로 본당 주일학교에 충실하며 주일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은 2016년 이어 6에서 7이 되는 학생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579-279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라이트 세이빙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 안내입니다. 데이라이트 세이빙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이 오는 27일 새벽 2시를 기해 실시돼 1시간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